데일리 한스피 오늘 네 개의 테마를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전기차. 아,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야, 인식. 그쵸? 이제 저가 예. 매수가 좀 팍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전기차가 너무 많이 빠졌었죠. 예, 그만큼 저가 매력뿐만 아니라 이번 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멘텀이 이제 상존돼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 한 1년 동안 겪은 경험해 보세요. 매달 매달 캐즘 역량, 뭐 이 공급 물량 그리고 원자재값 하락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다가 오늘 상승하니까 분위기가 완전 전환되죠. 말 그대로 주식은 주식은 하루 이틀 빠진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사이클이 돌고 어떻게 시장이 형성되냐는 무엇보다도 기관과 외국인의 추세로 만들어진다. 오늘 전기차, 2차 전지 쪽은 강한 수급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이 정별 초입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저점을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제부터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전기차 무조건 또 오늘 꼭 이야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죠? 전기차 첫 번째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지금 기관계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CD 매수까지 현재 들어오고 있는 쪽이 자, 포스코 퓨처 M입니다. 자, 포스코 퓨처 M 같은 경우에는 밸류 기대감으로 오늘 12%대 급등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인 2차 전지 강세 흐름에 포스코 퓨처 M 같은 경우에는 오늘 60일선 단번에 오늘 뛰어넘었습니다. 60일선의 거리량 터지면서 뛰어넘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종가 배팅뿐만 아니라 이제는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거죠. 원샷으로 60일선을 뚫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잘 나오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포스코 퓨처 M은 60일선을 기관과 외국인의 거리량까지 동반해서 뚫었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가 만들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국내 유일의 양극재, 음극재 모두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대한민국의 소재에 넘어온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안 볼 수가 없는 종목이죠. 특히나 오늘 오전장 9시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이 무엇보다도 에코프로 비엔과 알테오젠의 1위를 다투고 진행되는 그 상황을 오늘 라이브를 통해서 이야기 좀 드렸는데 아주 긴박했습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2차 전지 쪽에 전반적인 바스켓 매수 물량이 오늘 강하게 좀 들어오는 바람에 에코프로 BM이 다시 한 번 더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을 지키고 코스닥 1위 자리를 탈환한 에코프로 BM은 최대 저점에서 여러분들 차트 가까이 와 좀 땡겨서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그 이 거래량이 실린 것이 한 석 달 만에 오늘 자, 이 130만 주가 실리는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동반 쌍끌이 매수, 투신, 금융, 보험, 은행, 기타, 연기금까지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오늘의 최대 저점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변곡점이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를 깼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는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 자, 포스코 퓨처 M과 에코프로 BM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세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포스코 퓨처 M 그리고 오늘 다시금 코스닥 시총 1위에 등극한 에코프로 BM까지 봐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테마 가야 되는데 화장품 섹터입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스핀에서 실적 테마에 잡히고 실적 테마 2등입니다. 오늘 코리아나가 12% 급등, 한국 화장품 제조가 8% 급등, 실리콘투 VT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 우드 랩 순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화장품 전체적으로 보면요, 파트너님, 네. 미국향 수출은 긍정적이었는데 네. 중국 쪽은 뭐 픽아웃 아니야? 라는 네.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벤트 부재이기 때문에 매물이 나왔죠. 근데 네. 최근 미국은 역시 잘해. 여기에 조금 더 반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지금 네. 화장품 관련주를 보게 되면 희비가 좀 엇갈리는 것 중에서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네. 탈중국화에 성공해서 미국의 성공 그리고 유럽 진출에 있어가지고 모멘텀 있냐 없냐에 따라가지고 좀 희비가 엇갈리고 그걸 통한 밸류 다시 말해 실적이 영업이익이 뒤따라오고 있는데 특히 탈중국화에 성공 해야지 요즘에는 추가적인 상승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을 이 화장품이라 그러면 딱 뭐니 뭐니 해도 무조건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실리콘투입니다. 실리콘투 709억 규모의 미국의 물류센터 인수 소식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이 인디 기업들의 이 물량을 받아서 미국의 진출 직접적인 플랫폼 기업 화장품
상품의 플랫폼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또 다른 이 모멘텀을 들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글로벌 화장품 유통 기업의 자체 플랫폼에 스타일 코리아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170개 국가를 수출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부각될 수 있는 하반기 시장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더 저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영업 이익입니다. 다시 한번 더 헤아려 드릴 텐가 잘 들으십시오. 2022년도에 영업이 142억입니다. 2023년도에 478억입니다. 근데 올해 컨센서스가 1577억, 전년 동기 대비 200%, 전년 동기 대비 400%, 전년 동기 대비 235% 성장에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3분기까지 436억으로 전 분기 대비 12%에서 15% 성장입니다. 현재 캔들의 위치를 보게 되면 이동 평균선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할 때는 점핑에서 양봉으로 끝나고 다음에는 60일선에서 다시 한 번 더 걸쳐가지고 양봉 끝납니다. 수렴하는 점띠기, 갭상승 양봉이 나오게 되면 이게 수렴이고 마지막 캔들은 눌림목 아니면 단봉의 행보에서 확장형 캔들,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60일선을 돌파하게 되면 3분기 어닝 시즌의 기대감으로 인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정별 초비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저항도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선 만약에 저항받아가지고 다시 한 번 더 5일선까지 내려온다면 꼭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 100일선 지지까지 확인하시고 여러분 트레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코스메카 코리아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관련 종목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게 되면 제일 견고하게 흐름을 가고 있는 게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자, K-뷰티 성장 모멘텀뿐만 아니라 화장품주 강세 흐름 속에서 지금 현재 코스메카 코리아는 유일하게 정별 초입에 종고점에 82,000원 선에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데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옵니다. 자, 그 이유를 찾다 보면 실적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자, 2022년 100억입니다. 2023년 491억이고요. 그리고 올해 710억의 전년 동기 대비 40% 성장합니다. 고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면 지금 현재 K-뷰티에 살아있는 종목, 추세가 지금 살아있는 쪽은 역시 자, 실리콘트와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이 세 개가 메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전기차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화장품 역시 그러한 흐름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봐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세 번째 테마 가볼 건데 단기 테마 좀 살펴볼 겁니다. 뭐냐면 당연히 이제 3등 딥페이크가 눈에 띕니다. 네, 지금 이 공포는 좀 확산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정부 보안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보니까 센즈랩이 5거래 연속 상승, 그러니까 상한가 치고도 지속적으로 지금 그렇죠. 네, 오르는 거고 한싸 지난 거래일에서 오늘도 7%대 강세, 폴라리스 AI도 4% 상승하는데 역시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 맞습니다. 상승세는 어디까지 갈지,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DPX 오늘 체크해야 되는데 요즘 조금 전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에 이 자리는 단기 테마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역시 시장이 약세 흐름일 때 오히려 더 우리가 좀 단기적 소량의 자금으로 저가 자금으로 작은 자금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늘 움직였던 섹터가 좀 많은데 STO 그리고 초전도체, 딥페이크 그리고 저출산, 남북 경협까지 움직였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일 핫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딥페이크 쪽인데 여러분들 첫 번째 종목으로 센즈랩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센즈랩 말 그대로 실적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단기적 관점에서의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특히나 국가안보실의 딥페이크 대응 강화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보안 전문 회사입니다. 생성형 AI 거대 모델인 LLM에 활용한 사이버 보안 기술 연구 개발하고 있고 국책 사업까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승 그리고 시장의 약세 흐름일 때 오늘은 딥페이크 쪽에 물량이 조금 더 가미돼서 좀 움직인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트레이딩 종목은 센즈랩이고요. 두 번째 뭐니뭐니 해도 폴라리 가족들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저점에서의 이 흐름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이 추세를 좀 만들어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두 번째로 들고 왔습니다. 자, 딥페이크 규제 강화를 통해 가지고 보안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 나오게 되면 장대 양봉 은봉은
혹은 단봉의 이동평균선 위치까지 오게 되면 지지캔들이 나는 거 보면 조금씩 조금씩 추세를 좀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연초만 해도 아주 강한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었던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 내에 AI, 직접적인 AI 담당했었던 기업이다 보니까 자, 무엇보다도 이번에 AI하고 좀 어느 정도 직접적인 상관관계로 인해가지고 폴라리스 AI도 추가적인 모멘텀 플레이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쪽에 이슈가 움직이게 되면 무엇보다도 이제 센즈렉과 폴라리스 AI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 단기적 관점에서 이슈 관점에서 관찰 모니터링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스피는 장기로 볼지 단기로 볼지 그걸 좀 가려드리는데 네, 맞습니다. 단기 테마에 딥페이크가 있으니까 네, 단기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네, 이렇게 느끼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9월이 시작됐습니다. 9월이 됐는데 밸류업 지수 이제 출시 이제 되거든요. 그러면서 네, 맞습니다.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가 있는 종목 찾기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그럼 네. 금융 증권 당연히 생각나잖아요. 맞습니다. 뭘 봐야 될까요? 예, 예. 그 중에서. 저는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경기 민간과 경기 방어를 또 이야기 드리고 지금 현재 경기 방어주 또 이야기 좀 드릴 하반기에 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금융하고 보험 생명 그리고 은행 뭐 이쪽 지주사 좀 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증권사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증권사를 왜 이야기 드리냐? 여러분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그 미국 주식 서학 개미 서학 주식 뭐 이렇게 미국 주식 많이 하시죠. 그처럼 지금 미국 주식 다시 말해서 나스닥과 다우뿐만 아니라 S&P 500 종목들을 많이 매매하시는 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수익률도 많이 올라가겠다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밸류까지도 3분기 밸류까지도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또 하나 들고 왔습니다. 증권사 중에서는 최고의 이제 영업이익이 지금 예견되고 있는 쪽이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의 영업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모멘텀 뭐가 있겠습니까? 영업이익입니다. 자, 여러분들 2022년도에 5,700억입니다. 2023년도에 7,400억에 2024년 올해 컨센서스가 1조입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 43%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1분기, 2분기 3,300억에 3,300억. 지금 이 분위기로 흘러간다면 1조가 아니라 지금 분위기로는 한 1조 1,000억에서 2,000억까지 나온다면 전 분기 대비 한 보통 한 55%까지 성장이라면 어마어마한 성장이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 첫 번째로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현재 시장이 변동성이 크다면 오히려 더 밸류 관점에서 영업이익 관점에서 여러분들 접근하자라는 이야기로 첫 번째로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삼성증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종목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를 보시게 되면 자,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5일선을 쭉 타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다? 기관과 외국인의 관리가 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영업 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랄 로짜입니다. 2022년도에 8,000억입니다. 2023년도에 5,200억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7%인데 자, 올해 컨센서스가 1조입니다. 자, 시가총액 5조에 1조를 긋는다면 뭐 이만큼 올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영업이익 마진율까지 이제는 2분기에 45% 회복을 했기 때문에 마진율,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밸류 프로그램에서 이만큼 이렇게 좀 보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 주식을 많이 하시는 것처럼 증권주가 추가적인 하반기에 시장에서 이 주도 업종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돋보이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첫 번째로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이제 추가적인 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가 살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전략적인 노하우를 항상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주도 업종의 주도주를 잘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예,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이 안에서 예, 승부가 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마켓나우 3부는 이데일리 스피인으로 활용해서 여러분께 전략을 좀 세워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활용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